영웅의 죽음. 생각해보면 소녀의 잘못은 두 가지다. 첫째, 주도적이다. 소녀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를 달고 사는 사람이었다. 돈가스를 좋아해서 돈가스집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는 짝꿍을 보며 내가 돈가스를 배우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유년기를 보낸 사람이었다. 둘째, 솔직하다. 모두가 웃더라도 웃기지 않으면 웃지 않는 사람이었다. 가식으로 거짓 감정을 보이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었다. 숨기지 않았던 건 아니다.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유명세가 높을수록 더욱 어둡게 숨어야 한다는 걸 몰랐을 뿐이다. 조명이 비쳤고 소녀의 그림자가 보였다. 잘못이었다. 결과적으로. 작은 운석 하나가 태평양 한복판을 꿰뚫었다. 세계 전역엔 쓰나미가 일어났다. 그 후 지구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가 인간을 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차마 형언할 수 없는 괴랄한 생김새를 가진 그것들은 인류를 친구가 아닌 적으로 분류했다.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인류는 공포에 휩싸였다. 공동의 적을 두면 친구가 된다고 했던가? 전 인류는 인간이라는 공통점 아래 하나가 되었다. 지역, 인종 따지지 않고 각계각층이 모여 외계생물대책위원회 외생위를 창설하였다. 그러나 외계생명체에 대한 피해는 날로 커져갔다. 외생위는 이 혼란을 막을 단일화된 힘을 필요로 했고 이는 세계정부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외계생명체는 공격해왔고 인간들은 싸웠다. 많이 죽였고 많이 죽었다. 그런 혼란 속에도 시간은 꿋꿋이 제 갈 길을 갔다. 운석 충돌도 어느덧 8년 전 이야기가 되었다. 그 무렵 한 소녀가 나타났다. 그 소녀는 왼팔에 고정시킨 장총과 오른손에 든 쿠크리로 외계 생명체를 사냥했다. 군대도 쉽사리 처리하지 못하는 생명체를 단신으로 처리하는 이 놀라운 소녀는 금세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많은 이들이 소녀를 궁금해했다. 그러나 소녀의 정체는커녕 출신도 이름도 나이도 심지어 목소리도 알 수 없었다. 소녀는 벼랑간 피해 현장에 나타나 습격자를 죽인 뒤 사체를 트럭에 싣고 유유히 퇴장했다. 그 신비한 모습에 더욱 많은 이가 열광했다. 각종 언어로 팬클럽이 속출하였고 언론은 연일 소녀의 활약상을 다뤘다. 세계정부는 각종 언론을 통해 소녀의 용이한 이동을 위해 헬기 및 제트기 지원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몇 시간 후 한반도 장관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렇게 그 장관은 소녀의 목소리를 들은 최초의 팬이 되었다. 헬기와 제트기를 통해 이동 시간을 줄인 소녀는 더욱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녔다. 외계 생명체들 역시 소녀에 대해 알았는지 제트기 소리가 들리면 겁을 먹고 꽁무니를 뺐다. 소녀의 팬덤은 날로 커져갔다. 가녀린 팔과 귀여운 외모를 가진 소녀를 찬양하는 분위기 속에 소녀 동상이 세워지고 소녀를 커스터마이징한 게임 캐릭터들이 넘쳐났다. 옛 미국의 기자인 안톤 브랜드는 연예부 기자였다. 비주류 언론사에서 추측성 가식 기사를 양산하며 기자 생명을 이어가는 게 그의 하루하루였다. 그 역시 소녀의 팬이었다. 그는 소녀를 촬영하기 위해 쫓아다녔다. 생업도 포기할 정도였다. 카메라에 소녀를 담아내려 노력하는 게 어디 한둘이었겠는가? 그러나 안톤의 관심은 대다수의 방향과 달랐다. 그는 소녀가 어디서 전투를 하느냐보다 전투가 끝나고 어디로 가느냐를 보았다. 소녀의 일상이 궁금했던 것이다. 전투 후 돌아가는 방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대강의 위치를 알아낸 그는 주변에 잠입하며 조금씩 소녀의 집을 좁혀갔다. 마침내 소녀가 묵고 있는 집을 알아낸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조리개를 조였다. 최대한 줌인하여 창 건너를 찍은 안톤은 렌즈에 비춰진 광경에 그대로 카메라를 떨어뜨렸다. 소녀의 유년기는 가난했다. 부모님을 여인 채 노모를 돌보며 사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소녀는 씩씩했다. 소녀는 뭐든지 스스로 해야 직성이 풀렸다. 그래서 소녀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를 달고 살았다. 돈가스를 좋아해서 돈가스집 사장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얘기하는 짝꿍을 보며 내가 돈가스를 배우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다. 다만 메뉴가 달랐다. 소녀의 식탁을 채울 음식은 외계 생명체를 재료로 한 것들이었다. 과거 집에 쳐들어온 생명체가 소녀의 손살에 힘을 잃고 맥없이 쓰러지는 사건을 통해 소녀는 자신에게 있는 특별한 힘을 알아챘다. 죽어가는 생명체의 곁에서 한참을 울던 소녀는 문득 며칠간 굶었던 허기짐을 느꼈다. 죽은 채 흐물거리며 흩어지는 생명체의 살점을 손으로 찍어 입에 가져다 댄 순간 소녀는 이성을 잃은 채 허겁지겁 그것을 씹고 마셨다. 지금껏 맛볼 수 없었던 극상의 맛의 행복을 느꼈다.
소녀는 그날 이후 외계 생명체를 잡아나섰다. 며칠 굶는 한이 있어도 상관없었다. 그것은 그 고통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으니까. 안토는 소녀와 소녀의 할머니가 행복하게 외계 생명체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며 놓쳤던 카메라를 집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는 셔터를 눌렀다. 다음날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각종 커뮤니티에선 소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소녀 관련 생산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 언론은 연일 소녀의 이중생활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내놓았다. 온갖 엽기적 행각을 하며 인기를 끌던 한 인터넷 방송이 외계 생명체의 맛은 어떨까 직접 먹어보았다 라는 방송을 끝으로 종영하게 되며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졸지에 맛없어 맛 졸라 없어 이거 가 전국민에게 보내는 유언이 되어버린 이 인기 BJ의 최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중독 증상이다. 중독 증상이었다. 전문가들은 외계 생명체에 내포된 유독성을 강조하며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라며 침을 튀겼다. 사망자 발생 소식에 전국이 분노했다. 소녀가 죽인 거라며 소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생겼다. 해명 요구 대책위원장은 안톤 브랜든이었다. 소녀에 대한 외모 비하, 성적 폭언 등 조롱형 창작물이 커뮤니티를 도배했다. 처음에는 소녀를 옹호하던 일부 팬들도 사태가 커짐에 따라 조금씩 목소리를 숨겼다. 외생위를 포함한 세계 정부의 간부진은 발빠르게 움직였다. 외계 생명체 섭식 금지에 대한 법안, 일명 소녀법을 내놓고 소녀와 유일하게 연락이 통하는 한반도 장관을 통해 외계 생명체 섭식을 중지해달라는 뜻을 공문으로 전했다. 섭식을 유지할 시 정부의 지원을 끊겠다는 협박성 문구도 들어있었다. 공문을 받아든 소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소녀에게 있어 외계 생명체 사냥의 목적은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서였다. 그걸 하지 않으면서 사냥은 계속하라니 이해할 수 없었다. 인터넷은 하지 않았지만 TV는 봤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비난이 드세지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소녀는 거짓말을 할 줄 몰랐다. 진실이 거짓이라고 해명하지 못했다.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결국 소녀는 자취를 감췄다. 인구 밀집 지역에 나타난 외계 생명체에 의해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지만 소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기를 잃자 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하는 영웅의 잔혹함에 모두들 치를 떨었다. 세계 정부는 군 무기 개발에 예산을 전폭적으로 늘렸다. 외계 생명체와 전면전을 선언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 출몰하는 외계 생명체가 등장과 동시에 죽었다. 그리고 한 여자아이의 식량이 되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못했기에 아는 사람 역시 없었다. 소녀는 40년간 사냥과 식사를 거듭하며 만족스럽게 살다가 원인 모를 이유로 죽었다. 잠든 사이 일어난 편안한 죽음이었다.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이 소녀가 된 지 30년째 되는 날이었고 인류 멸망 하루째 되는 날이었다.